삼동 편지 이기찬. 아무에게도 편지 않고 석 달을 보냈습니다. 내디딘 팔자국이 나를 버리고 저 혼자 정멸에 들었나 봅니다. 그간 마음의 석가래를 걸고 춘풍로 한 채를 지었다지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세간이라 이른다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 그 깊은 골짜기에 내려서지 않으면 어찌 먼지 낀 세간이 보이겠습니까? 전화가 울릴 때마다 귀는 한바꽃같이 열렬했지만 마음의 회초리 열 번 쳐 세상의 풍문에 등 돌렸습니다. 법어를 읽다 주장자를 부러뜨린 선승이 계신다고요. 물소리를 뚫고 그 속에 뼈를 세우기가 손가락으로 바위를 뚫기와 같다고요. 세상이 날려보내는 말들이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힐 때마다 자갈돌 쌓아올려 석탑을 이루는 석공의 인고를 생각했습니다. 오래 소식 주지 마셔요. 깊을 대로 깊은 병이 암을 지나 보석이 될 때가 오면 햇빛같이 사실적인 편지 드리겠습니다. 자꾸만 인생무상이라고 쓰려는 마음을 꼬지으며 추운 가지 둥짙은 새를 쳐다봅니다. 또 소식 드리지요. 아, 네.